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평소에 제가 올리던 영상과는 좀 다른 영상인데요. 지난 1월에 다녀왔던 샤모니아 리옹 영상을 보시고 파리에서 샤모니 그리고 샤모니에서 리옹까지 이동수단에 대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이번 영상을 통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샤모니는 프랑스 남동부 알프스 산맥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태리와 스위스 국경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파리에서 샤모니까지는 차로 이동을 하나, 기차로 이동을 하나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샤모니를 4번 가봤었고, 2번은 차로 이동을 하고 2번은 기차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작년 8월에 갔을 때는 운이 좋게 기차에 별 문제가 없어서 예정대로 한 번만 갈아타고 샤모니에 도착을 했었는데, 지난 1월에는 25분 늦게 출발을 하는 바람에 2번 갈아타기로 예정되었던 일정이 3번 갈아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8월에는 파리에서 상샤베이역까지 한 번에 가서 한 번만 갈아타고 샤모니에 가는 일정이었고, 1월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정은 파리에서 벨기앙드에서 한번 갈아타고 상샤베이역에서 또한번 갈아타서 샤모니까지 가는 일정이었는데, 25분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없었고, 벨기앙드 역에서 갈아타서 안마스 역에서 또한번 환승을 하고 쌍쥐어웨이 역에서 마지막으로 환승을 한번더 하고 샤모니에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벨기앙드 역으로 이동 중에 안내 방송으로 벨기앙드 역에서 환승을 했어야 되는 탑승객들은 기차 안에 있는 역무원에게 새로운 경로를 안내받으라고 방송이 나와서 안내를 받았었고, 기차에서 내려서 역무원들이 보이길래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일정이 갑자기 바뀌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운 경로를 받아 적으시고 안내받은 그대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더 걸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승역 안마스역에 도착을 했고, 다음 기차 환승까지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없어서 서둘러 이동을 해서 탑승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샤모니까지 직행 열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한 번이나 두 번은 갈아타셔야 하는데, 거의 항상 열차에 문제가 있어서 원래 일정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기차 안에서 드실 간식도 넉넉히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차를 혹시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기차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늦게 출발하는 거는 30분 이상 지연 시 쿠폰으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늦어서 기차를 놓치신 거라면 운이 좋으면 다음 열차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저는 옛날에 런던 가는 유로스타 기차 탑승구를 못 찾아서 늦게 도착해서 기차를 놓친 적이 있는데 다음 기차표로 바꿔주셨어요. 여기가 마지막 환승역 상샤베이 역입니다. 파리에서 처음 탔던 기차 외에 나머지 기차들은 지정석이 없고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기차 지연 시 환급 제도는 기차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30분에서 2시간은 25%, 2시간에서 3시간은 50%, 그리고 3시간 이상은 75%를 쿠폰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현금으로 바로 환급을 해줬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쿠폰으로 바뀌었어요. 쿠폰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한 번 더 갈아타게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무사히 샤모니에 도착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샤모니에서 리옹까지 이동하는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샤모니에서 리옹까지 버스를 이동을 했었는데요. 기차는 한두 번 갈아타야 돼서 버스가 더 빨랐습니다. 지난 8월에는 샤모니에서 안시로 이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기차가 아닌 버스로 이동을 했었고 동일한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을 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화장실이 없으니 그 전에 카페든 호텔이든 미리 다녀오셔야 돼요.
안치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리옹까지는 총 3시간이 걸립니다. 올해는 이거 운행 샤모니 안 버스 한다는 생각이 정류장은 들어. 몽블랑 케이블카 탑승역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걷고 10분 정도 걷다 보면 애교 나옵니다. 뷰티에서 이렇게 바로 꺾으면 됐었는데 저번에 너무 힘 돌아갔어. 그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티켓은 블라블라카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안씨를 지나서 휴게소를 한번 들리고 3시간 만에 리옹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